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목소리가 적죠? 이 톤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관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둘러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자,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시냐면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이 대상을 잘 골라야 됩니다. 제가 그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막둥이가 이름이 정연인데 얘가 이제 만으로 세도를 지났습니다. 예, 굉장히 막둥이에요. 예. 자, 근데 예,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얘 태어나자마자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는데 셋째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셋째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이제 도우미를 두고 도우미 자매는 이제 넷째를 주로 돌보고 챙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넷째가 너무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녀석이 밤에 그렇게 잠 안 자겠다고 떼쓰고 우는 일이 있어서 이놈 좀 한번 버릇 좀 잡아야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 끄고 자자 그랬더니 애가 막 불키라고 그러고 막 떼쓰고 울고 좀 이렇게 막 엄마를 때리고 그랬어요. 안 되겠다. 너희는 맴매 좀 맞아봐라. 그리고 회초리 들어서 때려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렇게 하고선 잉잉 울다가 이제 재우려고 보니까 앙 울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닦으면서 그 자매방으로 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예, 데리고 오려고 해도 울고 떼쓰면서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었을 때 가서 또 애를 안아가지고 침대에다 뉘었는데 조금 있다가 딱 깨더니 주변을 둘러보다가 또 막 울면서 그 자매방으로 갑니다. 예, 다음 날이 됐어요. 애를 재우려고 하니까 또 얘가 울면서 또 자매방으로 갑니다. 예,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자매방으로 달려갔을까요? 예, 얘는 그 누나한테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저 누나랑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왜? 안 때리니까, 안 혼내니까, 야단치지 않고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자,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매는요,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없거든요. 애가 어떻게 되든지 버릇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것은 자매의 책임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우는 애 달래주면 모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달라요. 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때로는 매를 들어요. 그런데
어린애 생각에는 매를 드는 엄마 아빠는 나한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인데 저 누나한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거죠. 자, 근데 이 아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얘는 잘못된 대상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그 자매는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빠가 너 그래도 와야 된다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아이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아이가 자매랑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오래오래 같이 아이와 있을 수는 없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같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그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지방으로 들어가니까 아 나는 그 서울에 남고 싶어요. 자카르타에 남고 싶어요. 거기는 너무 좀 이렇게 동네가 외졌어요 라고 안 따라갔어요. 자, 불편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보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 아이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돈 받고 일하기 때문이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만 애를 돌봐줄 뿐이에요. 물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그 자매에게서 안정감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는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젠 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이 내가 저축해놓은 은행의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장입니까? 공부 잘해주고 있는 아이들입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를 알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는데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아이의 자세와 태도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주 성격이 삐뚤어진 아이가 됐어요. 원래 그랬던 아이가 아니라 굉장히 착하고 잘 울지도 않고 목욕을 시키든 머리를 감기든 우는 법이 없었던 아이가 굉장히 거친 성격의 아이로 돌변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던 미국 생활을 두고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1년 미국에서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데다가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때도 늘고요. 잉잉거리고 울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하루는 제가 외부에 일정이 있어서 나와 있었는데 아내 카톡으로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는 저희 집 셋째 하연이가 보낸 거예요. 얘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핸드폰에 들어가서 축축축축 하더니 카톡 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모티콘이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빠 핸드폰에 뭐가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뭐 금방 터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얘는 글을 잘 모를 때니까 그 카톡에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이모티콘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가 어떤 거였냐면 예, 화난 얼굴 7개 악마 얼굴 5개 권총 10개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응답이 없으니까 또 그걸 보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집회 끝나고 딱 열어보고서 이건 뭐야?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제가 집에 가서 하연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연아, 아빠한테 하트도 좀 보내보지. 아빠도 그런 거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흥? 하연아, 아빠는 네가 하트를 보내든 권총을 보내든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아빠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네 생각밖에 안 났어. 아빠는 네가 최고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요. 여러분, 제일 속 썩이는 아이한테 가장 관심이 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열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만 인식이 돼요. 다른 손가락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손가락만큼은 확실하게 내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죠. 자, 제 아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네 생각만 계속했어. 네가 제일 보고 싶어. 그랬더니 흥, 그래요. 하연아, 네가 암만 아빠한테 못되게 굴고 아빠 미워라고 그래도 아빠는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빠는 네가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그러고 귀를 막아요. 안 듣는다고. 아, 자기 이제 귀 없다고 막 귀 막아요.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한테 또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그때도 반응은 똑같았어요.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아빠가 말한 내용이 곧대로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느 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 어? 네가 어떻게 알아? 아빠가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아빠, 나 이제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말 알아요 라고 할 때 그 시기를 보니까 애가 태도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일단 기다릴 줄 알게 됐어요. 유치원에 가면서 엄마 떨어지면서 울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도 해요. 그러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얘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때를 쓰던 아이가 바뀌고 있구나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있는데 또 이모티콘이 날라왔는데 하트가 30개. 네. 뿅뿅뿅. 그 다음에 생일 케이크 10개. 네. 그렇게 날라왔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얘가 곧에 글씨를 배워서 또 그 핸드폰에 있는 자판을 두들겨 가지고 글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빠, 나 하연인데 아빠 사랑해요
예. 야. 예, 박수도 안 치시네요. 예. 예. 감동이었어요. 감동. 자. 근데 그 아빠 사랑해요를 보낼 때 아빠한테 보내는 카톡이 아니라 전체 카톡에 보내는 바람에 아내가 이거 하연이가 보낸 글이에요,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라고 그 진화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자, 근데 아빠의 말이 믿어지니까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우주의 무게를 지니신 그분이 와서 부딪혔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나가는 티코에만 부딪혀도 여러분 병원에 가요, 안 가요? 후유증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부딪혔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죠? 변화가 없다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자, 믿음은 그리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과장법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믿는 걸까? 저는 그 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에서 왜 갈등이 시작됐냐면, 그게 저는 저희 그 집안이 이제 원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 원불교 경전을 1호로 번역하시는 일에 굉장히 공헌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또 유교 집안에 전주희 씨의 장손의 장손의 장손으로 내려오는 계보예요. 제사를 지내야 될 운명적인 사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자, 어머니 혼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시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장롱 속에 성경책을 숨겨놓고 주일마다 살짝살짝 예배하러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무렵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그래 여자들은 교회 가도 된다, 하지만 장손인 너만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지방으로 전근을 가셨는데 이제 서울에 남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남아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의 안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손해보는 일은 아닐까? 그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질문이 생기고 나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일단 밥맛이 없어져요. 예, 시름시름해요. 예,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려요. 사는 게 힘들어져요. 자, 그 시기에는요, 가끔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찬송을 부르실 때 그게 거슬렸어요. 엄마, 나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예. 그런가 하면 주일날 사도신경을 외울 때 못 외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믿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믿고 하는 게 저한테는 왠지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위선 같고 거짓말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지 않느냐? 그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땐 제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제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못 믿겠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논쟁하면서 이기려고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라도 증명해 보려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안면도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적어도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하나 뽑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고민이 끝이 난다면 그건 못하겠나 이제 당당하게 소나무 뿌리 하나 찾으러 나갔어요. 뿌리를 붙들고 하나를 딱 붙잡고 주여 주여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아 나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집중하든지 나무 뽑는 걸 집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기도하면서 나무뿌리 흔드는 게 이게 저는 이게 박자도 안 맞고 영 힘도 안 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아 내가 너무 큰 거 골랐구나. 작은 걸 찾아 나갔어요. 그걸 잡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것도 안 뽑혀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뽑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뽑으려고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막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는 이 뿌리도 못 뽑겠어요. 안 뽑혀요 하고 떼굴떼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그거를 뽑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그 열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속은 시원했지만 제가 하나님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경우는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제가 배운 것은요 하나님은 믿겠다고 결심해서 믿어지기보다는 그냥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면 믿어지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 내 결단의 산물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적인 동의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믿음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긍정,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포지티브 띵킹이란 것과 믿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교리 공부와 신학 공부가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적인 추구가 때로는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이 믿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한 예로요. 제가 어느 때부턴가
할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셨죠. 저희 집안 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만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인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 작은아버지들이 자식들을 교육할 때 너는 저 녀석같이 되지 마라. 예, 그런 표본이었어요. 자, 근데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할머니가 노망이 오셨대요.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암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할머니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제가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리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믿음을 가질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할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다. 저는 할머니가 노망 들으셔서 그냥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냥 변심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저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겠지. 교회는 나가시지만 믿음이 들어간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머니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 같다. 언제부턴가 혼자 계실 때는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시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신대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물론 몇 번은 가보셨지만 대소변을 못 가리시니까 결국 공중예배는 못 가시고 그냥 집에서 어머니와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배운 게 없으실 텐데 그 찬송가가 맞대요. 할머니가 흥얼흥얼 하셔서 저게 무슨 소릴까 가사를 기억했다가 혹시 찬송가에 나오는 건가 찾아봤더니 찬송가에 있대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찬송이래요. 예.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서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집에 들어오셨대요. 평소 같으면 이제 할머니가 막 역정내고 나 배고프다 굶겨 죽일 거냐 막 이러셨으니까 이제 그 생각하고서 이제 막 불안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많이 심심하고 외로우셨죠? 혹시 무서우셨어요?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예, 뭐가 무섭니? 뭐가 심심하고 뭐가 외롭니? 예수 선생과 같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믿음은 지적인 영역을 초월해서 우리 영과 맞부닥치는 능력이구나. 그것은 삶을 변화시켜요. 성경은 믿음이 뭐라고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삶의 변화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굳이 정의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예를 보고 굳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이나믹,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통로. 자, 믿음을 굳이 비유하자면 번지점프하고 비슷한 점이 좀 많아요.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번지점프하고 어떤 면이 비슷하냐? 번지점프하러 올라갈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내리는 것도 힘들지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번지점프를 해봤는데 자기를 제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던 순간은 뛰어내릴 때가 아니더래요. 팍 뛰어내렸는데 줄이 끝까지 간 다음에 팍 튀어오르더래요. 근데 그때 오싹하더래요. 자, 왜 오싹할까요? 여러분, 뛰어내릴 때는 방향을 알아요. 근데 이게 줄이 확 채질 때는요,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가운데 확 낚아채지는 느낌을 가질 때 그때 확 소름이 돋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해요.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확 쏠릴 때 불안감을 느껴요. 그죠? 특히 자아가 강한 분들일수록 그런 순간을 되게 싫어하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믿음하고 비슷하냐? 제가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완전히 맡겨드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겠다고 딱 뛰어내렸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뛰어내렸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제가 번지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떨어졌던 자리를 더 높은 자리에서 조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져요. 또 있다 보니까 더 위에서 조망하게 돼요. 그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도다. 여기서 높은 곳은요, 지위가 높은 곳이라기보다는요, 지혜가 있는 자리를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사슴은요, 어디에서 적이 오는지, 어디에 꼬리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도망갈 길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는 거예요. 자,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인생에서 곤두박질을 경험을 합니다. 바닥에 떨어져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넣어요. 끌어올려졌다 싶었더니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요. 거기서 보디바르 집에서 이제 좀 가정총무로 올라왔다 싶었더니 이번에는 더 밑바닥 감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올리세요. 예. 믿음의 생활에서는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날 많은 이렇게 신앙인들을 보면요, 다들 번지점프대 위에 앉아 있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요, 뛰어내릴 생각을 못해요. 앉아서 번지점프가 유익한 점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해요. 예,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뛰어내릴 생각들은 안 해요.
그러다 누구 하나 뛰어내리는 거 보면 막 박수 쳐줘요. 와, 저 사람 선교 나간대. 그리고 박수 쳐줘요. 나는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너무 앉아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제 가끔가다 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번지점프대 앞에 가서 다리 하나 걸고 우와 무섭겠다 이러는 사람이 꼭 있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뒤에 살금살금 와가지고 장난치죠. 심심하니까. 와,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이 고마워 하고 팍 뛰어내릴까요? 밀어줘서 고마워 하고 뛰어내릴까요? 힘이 모자랐는데 뒤로 확 물러서죠. 한마디 하죠. 야, 이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 장난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발을 땅에 대고 있으면 뛰어내릴 생각이 있다 없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 발을 다 같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You cannot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것은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유학 갈 때 전공을 바꾸게 하셨어요. 네, 자살 행위였어요. 받아줄 학교가 없을 것 같았어요. 네. 석사까지 중국사와 중앙아시아사를 공부했는데 전공을 바꾸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받아줄 학교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떠났다고 하는 그 구절이었어요. 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떠나는 게 믿음이구나. 예, 그리고 미국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버드 대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공부를 무사히 마쳤어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중에 제 삶 가운데 2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모색하던 중에 이제 몽골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2년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2년 정도는 쉽겠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뭐 어떤 분은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별로 걱정 없었어요. 예. 2년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오라는 데가 좀 알아보게 뭐 플라이 해봐라 뭐 이런 데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너 여기에 더 있어주지 않을래? 였어요. 근데 그 초청이 너무 달콤했어요. 어떤 분은 질문하세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야 뭐 이렇게 뭐 그냥 사역이 있고 그러니까 또 견딘다 하지만 선교사님 사모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미국서도 살아보고 한국서도 살았고 몽골에서도 살아봤는데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고개를 갸웃갸웃 하세요. 그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몽골 사람들을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와서 일하고 한국을 떠나서 몽골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첫 번째가 신라면이고 두 번째가 김치고 세 번째가 삼겹살입니다. 네. 그거 먹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번 돈을 털어서 한국 식당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예. 네. 제가 그 번지점프를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몽골에서, 내몽골 지역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첫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기간에 북경에서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 선교 집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놓고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고서 내가 너희 입술에 나이마를 부어줄 테니 그곳에 가서 나이마를 전해라 라고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니? 종은 주인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한다. 근데 거기에 못 갈 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몽골 울란호트라는 도시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북경까지 가려면 기차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세 번 갈아타야 돼요. 세 번 타야 되니까 두 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그때가 노동절 기간이었어요. 중국의 노동절은 한국의 추석이나 구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약 안 하고 기차표 구할 수 있나요? 자, 중국은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기차표를 구하려면 보통 3일 전서부터 기차역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차표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기도한 때가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출발한다고 해봐야 수요일날 출발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수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기차표가 있으면 목요일 오전에 도착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차표가 없으면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역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표가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초대받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초대받지 않은 강사가 와서 말씀 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수련회 같은 경우는요, 강사들이 촘촘하게 시간표가 있어요. 강의하면서 5분만 추가해도 마이크를 꺼버려요. 네, 굉장히 시간을 잘 지켜요. 근데 거기에 강사들도 다 한국에서 알려진 유명한 분들이 가는 곳인데 무명의 선교사가 거기 가서 말씀 전하러 왔다.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죠. 제가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한 2시간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 한 곳에서 일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동행한 교수님이 가도 좋다고 하면 그때 떠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아침이나 돼야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북경 코스타가 열리는 현장까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제 입으로 말씀 전하러 왔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표가 있었어요. 나중에 장춘에서 북경 들어가는 구간은 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기차는 떠날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제 앞에 있던 누군가가 표를 환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표를 구했어요. 그 침대칸을. 자, 목요일 오전에 다른 분도 저와 같이 출발했는데 제가 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겠다고 해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기차를 타고 다른 곳을 통해서 오시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12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네, 기적적으로 저는 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요일 오전에 북경에서 코스타가 열리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로비에서 시계 보면서 언제쯤 돌아갈까. 근데 그때 저를 알아보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실크로드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쪽 전공을 했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나중에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었어요. 북경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모처럼 저를 봐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 진짜 강의라도 하나 선택 강의 맡기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오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얘기하던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는 그런 내용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강사들이 모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짧게 자기소개를 하게 했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이제 자기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김우영 감독이라는 분하고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사장이라는 분이 와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딱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분들이 몽골까지 저를 찾아왔고요. 거기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낸 것이 이제 부흥의 여정이라는 그 책의 DVD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저한테 이제 책을 쓰라고 하는 권유를 하게 돼요. 저는 아내가 동의하면 쓰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너무 쉽게 동의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어차피 안 팔릴 책인데 뭐 누가 그 책을 사보겠어? 뭐 그냥 써보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도록 인도하시기 전에 제게 어떤 초자연적인 순종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에게 온전한 신뢰를 원하셨구나. 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를 데리고 간 그 목사님이 실은 그 지역 코스타 총 진행을 맡고 계신 분이었어요.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이용규 선교사에게 시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분 자기 시간을 떼주기로 했어요. 30분인가 절반인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목요일 저녁이면 제일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괘씸해졌어요. 이 인간들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느라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운데 제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이 먼 길을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제가 놀란 사실은 의외로 주인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한테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오신 건 바로 저 때문이어서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질문을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분별하죠? 제가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따라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안 들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요,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사탄이 주는 갖가지 생각이 있어요. 야, 너 미쳤어? 너 왕따 되고 싶어? 완전히 광신자 취급받을래? 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혹시나 순종할게요,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그래 잘됐다, 너 이용규 선교사 따라 인도네시아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네,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도 아무나 안 봤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상당히 가려봤습니다. 네. 자, 마음속에 걱정이 많아요, 그죠? 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요,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했는데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는데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이번 대학 입시 때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네. 내가 그토록 우리 아이 합격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기도 안 했던 아무개 집사 아들은 너무 잘 됐는데, 난 새벽 기도 안 빠졌는데. 그런 서운함이 있으셨던 분 없으세요? 그래, 믿어봐야 별거 없어. 내 방식대로 살자. 그렇게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 자,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제가 LA에서 잠시 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내려놓은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왜 화가 났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백혈병 걸린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찾다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찾았고 교회 간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분들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고쳐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상심해서 힘들어할 때 그분을 위로하겠다고 누가 내려놓은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화가 났대요. 왜 그랬냐면 그 책에 보니까 저 선교사한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나는 인생에 딱 하나 걸고 기도했는데 그거를 무시하셔.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화가 났대요. 화나셨던 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책 보고? 네, 책 안 보셨죠? 네, 자,
책 보고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근데 그 책에서 다룬 내용들은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썼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섬세하게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이 다가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너무 매몰차게 내 소원을 무시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요. 저는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저는 제가요, 믿음이 그래도 제법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게 죽음의 고비를 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한 번은 러시아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권총으로 이제 탄 쏘고 공포탄 쏘고 저를 겨냥을 하는데 제가요 편안했어요. 편안하게 그 사람을 이제 달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 안에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지금이 그때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물론 믿음은 있지만 제가 가진 믿음은 굉장히 작은 믿음일지 몰라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에게 주는 특별한 사역이 있고 네가 거기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오, 사방으로 막히고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 전에 풀렸어요. 네, 지금 막 풀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풀려가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 겨울까지 힘들었어요. 가족들하고 저희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 현지 공무원 잘못인데 저희가 옴팡 뒤집어 쓰고 벌금 내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비자 기간을 넘기게 돼가지고 그냥 급하게 가족들하고 나왔어요. 한국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그때 막 엉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이제 학교 못 다니는 거야. 아빠 이제 나 우리 학교 성적 엉망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보이고 싶었는데 막 애들이 우는 거예요. 어떡해요. 제 마음이 굉장히 갑갑했어요. 하나님, 좀 상황을 열어주시면서 일을 시키셔야 되지 않나요? 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뺑뺑이 돌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아니 교육을 그 인도네시아 영혼의 교육을 맡기겠다고 하시고서 저희 아이 교육 문제 하나 제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제가 약간 삐졌어요. 근데 예, 근데 삐질만도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전 수술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아니었는데 싶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 2층이었는데 올라가는데 아래층이 그 시장이었고 거기 생선가게였는데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몽골에서 처음 목회하던 그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는데요.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 네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서 참 가난한 교회 맡아서 사역할 때 그 시간이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그 쓴마음이 뭔지 보여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전요
애들 공부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예, 너, 네가 너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물어보세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죠. 그 다음 말씀이, 예, 너는 왜 네가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을 걱정하니? 네가 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니?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저희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를 제게 맡기셨어요. 선교사 자녀 학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인도네시아의 넌 크리스찬들의 아이들까지 저에게 맡기신다는 그런 마음을 받아요. 제가 제 아이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제게 더 큰 것을 맡기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저에게도 몽골에서 잘 나갔었어요. 네, 저희 학교가 꽤 좋은 학교로 알려졌고요. 저희 그 대통령이 저희 학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대통령하고는 야당 당수 시절부터 알았어요. 그 엘벡도르지 대통령. 이제 이 몽골 사역 할 만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셨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 심으셨는데 언어 새로 배워야 되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죠. 완전히 다시 대학생이 돼버렸어요. 매일 시험 공부해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일은 안 풀려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됐어요. 벽이 너무 큰 벽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주품에 날 안으소서라는 찬양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안아주세요. 그때요, 제 등 뒤에서 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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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짓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 당신이시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두두두두 떨어져요. 아, 내가 힘들었었나 보다. 주님이 제게 물어보세요. 네가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도저히 일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네가 여기서 너의 귀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때라도 너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니?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님의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은 나에게 행하신 주님, 나를 이렇게 하신 주님, 당신의 뜻은 완전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이 아픔, 이 환난 가운데서라도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공의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